여수산단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상수관이 잠재적인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설치한 지 40년 이상이 돼 사고 우려가 높다는 게 취재 기자의 진단입니다. 보도에 박승현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인 여수산단입니다. 공장 가동을 위해 하루 20만 제곱미터의 물을 인근 댐에서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관이 40년 이상 노후화되면서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업용수가 전면 중단되면 여수산단에서만 하루 2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장 가동을 위해서는 물이 꼭 필요한 시설인데 제때 공급이 안 될까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파손되거나 터지는 사고도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여수산단으로 이어지는 상수관 100km당 사고율은 전국 평균보다 4배 높은 4.18건에 달했습니다. 개량 사업이 발등에 불이 되고 있지만 첫 단추인 설계비는 아직까지 마련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올 초 기획재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해 사업 추진에 기대를 키웠지만 적정성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정부 예산 반영과 함께 수자원공사의 매칭이 이루어져서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노후관 개량화 사업이 빨리 착공되고 완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수산단 안팎에서는 소일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행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